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계를 돌리겠습니다. 1994년 7월 9일 저는 당시 월간조선 편집장이었습니다. 다음 호 월간조선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마감시간이 다가와서 아주 바쁠 때였습니다. 더구나 김명삼, 김일성 평양회담이 예정되어 있었던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집 기사를 쓴다고 정신이 없는데 오전에 갑자기 평양에서 낮 12시에 중대 방송이 있다는 예고가 나왔습니다. 낮 12시에 김일성이 죽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7월 9일 정오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그 몇 달 전에 있었던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그 몇 달 전, 즉 1994년 봄에 이제 월간조선 편집회의를 했습니다. 편집회의를 하면서 다음 달에 무슨 기사를 쓸 것이냐 이렇게 논의를 할 때 제가 이정훈 기자에게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유명한 점장이들을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김일성이 문서를 한번 봐달라고 부탁하면 어떨까? 라고 했더니 이정훈 기자가 그날부터 바빴습니다. 유명한 점장이들을 전문가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만나서 기사를 썼습니다. 그 기사가 1994년 5월호 월간조선에 실렸습니다. 그 기사를 읽어보고 제가 제목을 어떻게 붙였느냐 하면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국내외 유명 가들이 말하는 김일성 부자의 운세, 김영삼의 토, 흑토자입니다. 토가 김일성의 수, 물을 극함으로 김일성은 올해 안에 죽는다. 김일성은 올해 안에 죽는다는 예고 기사를 94년 5월호에 실었습니다. 아주 크게. 김일성은 올해 안에 죽는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죽었다는 뉴스가 1994년 7월 9일 정오에 평양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유명해진 역술가가 한 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심진송이란 여성분인데 이분이 정확하게 날짜까지 그냥 특정을 해가지고 김일성이 죽는 날을 맞추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정훈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람은 그때는 김일성의 출생 일자만 보여주었지 이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진송은 이 사람은 5월 아니면 6월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역술인들이 말하는 그 5월, 6월은 음력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죽었다고 발표된 날은 음력으로 6월 1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김일성이 죽은 날은 5월 3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월 아니면 6월에 죽는다 하는 심진송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들어맞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뒤에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참고로 1994년 5월호에 이정훈 기자가 썼던 기사의 그 대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자는 이정훈 기자입니다. 기자는 무속 연구가로 유명한 경희대 국문과의 서정범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용한 점장이의 추천을 요청해 세 명의 점장이를 소개받았다. 이 중 기자가 만난 사람은 심진송 씨와 조자룡 씨 두 명이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도광사란 이름의 점집을 하는 심진송 씨, 당시 44살,는 6년 전에 사명대사의 신을 받아 점과 함께 구판을 벌린다고 했다. 사주를 받아서 살점을 치는 것은 특히 가정불화 등에 점괘가 정통하며 병구슬을 한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김일성의 생일은 1912년 4월 15일이다. 참고로 1912년 4월 15일은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날에 김일성이란 악마가 태어난 거죠. 이날을 음력으로 고치면 임자년 2월 28일이 된다.
사주풀이를 하려면은 태어난 시간까지도 알아야 하나 연월일만 심씨 앞에 내놓고 점을 쳐달라고 부탁했다. 병색이 짙고 실권에서 물러난 형국입니다. 올해 음력 2월 아주 엄청나게 안 좋았겠는데요. 뼈 마디마디에 병이 침투해 보약을 먹더라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심장이 나쁘고 혈압이 높고 당뇨기가 있습니다. 이 노인께서는 빠르면 올해 음력 5, 6월, 늦으면 동지 섣달에 하직할 것 같습니다. 요 대목입니다. 이 노인께서는 빠르면 올해 음력 5, 6월, 늦으면 동지 섣달에 하직할 것 같습니다. 설사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목숨을 구하더라도 밖으로 나다니기 힘들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분의 권력은 다른 사람에게 갈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주 자체만으로는 어떠합니까? 어떤 운명을 타고난 사주입니까? 하니까 생살 여탈권이 있는 사주입니다. 임금님 사주이지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자 관계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라고 이정훈 기자가 물었더니 복잡했을 것입니다. 하나 둘이 아닙니다. 한 번 상처해서 두 번 장가는 갔겠는데 세 번, 네 번 장가가지는 못합니다. 자식은 어떠합니까? 제 점에 나오는 자식은 아들만입니다. 딸은 나오지 않습니다. 죽은 아들 포함해서 네 명이었겠습니다. 죽은 아들은 하나 같습니다. 성격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눈 하나 깜짝 않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어떤 분이었겠습니까? 부모는 대단한 분이 아니었겠습니다.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은 부모 덕을 입은 게 없습니다. 개천에서 용난격으로 혼자 일어난 운세입니다. 부모에게서 교육을 받는 식으로 평범하게 자랄 수 없었기 때문에 굴욕감 등을 느껴 원래 착했던 심성이 변한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김정일의 사주를 내밀자 심진송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까 그분과 부자 관계인가요? 아버지가 없으면 큰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아버지의 압력으로 뜻을 펴지 못하겠습니다. 재물은 있으나 덤으로 딸려가는 사람, 자기 뜻대로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길을 펴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에겐 순종, 복종은 하겠지만 많이 부딪힐 것입니다. 천심은 좋은데 아버지가 너무 큰 분이라 지금 이분은 사형선고가 내렸다고 할 정도로 몸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분의 사주는 아버지만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정훈 기자가 이 사주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것입니다. 라고 틀어놓았답니다. 김일성이 죽으면 곧 통일이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금방 통일이 되겠습니까? 저쪽에도 그렇고 남쪽에도 6.25 전쟁을 치른 세대가 아직도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7월 9일 김일성의 죽음이 발표된 다음에 심진송 씨에 대해서 언론이 경쟁적으로 보도를 하기 시작해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말한 내용은 적중되지 않는 부분이 좀 많았어요. 심진송 씨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여담을 소개해 드린다면은 제가 1995년 10월 말에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당시 총리 라빈 수상을 인터뷰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11월 초에 라빈 수상을 텔아비브의 국방장관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분이 국방장관과 수상을 겸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끝내고 텔아비브 공항을 출발해가지고 밤중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항공기로 갈아타야 하는데 아직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택시를 빌려서 라인강변을 드라이브하고 나서 돌아와서 대한항공기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비행을 했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 몇 시간 전에 라빈 수상과 인터뷰한 녹음 테이프를 들으면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포공항에 도착해가지고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탔더니 택시 운전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라빈 수상이 암살되었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병고냐 싶어서 저는 집으로 가지 않고
그날이 일요일이었는데 조선일보 내에 있는 회사 사무실로 와서 라빈 수상 마지막 인터뷰, 최후의 인터뷰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라빈 수상과 인터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간다고 하니까 심진송 씨가, 그 심진송 씨를 인터뷰를 해서 유명하게 만든 이정훈 기자에게, 이번에 이스라엘 가는데 우리 조 편집장이 참 조심해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정훈 기자가 저에게 귀띔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비행기 사고가 난다는 뜻인지 해서 좀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사했는데 저와 인터뷰한 라빈 수상이 암살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무슨 뭐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심진송 씨뿐만 아니라 이 기사에서 이정훈 기자와 인터뷰한 유명한 역술인들은 전부 다가 거의 만장일치로 김일성은 1994년 안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김정일에 대한 죽음은 누가 예측했느냐 하는 것은 기록에 남은 게 없습니다. 김정일은 2011년 12월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의 죽음도 거의 정확하게 예측한 매체가 월간조선이었습니다. 2008년 가을에 월간조선이 특종을 했습니다. 그때 김정일이가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큰 병에 걸린 모양이구나 하고 추측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정보기관 어느 쪽일까요? 뭐 국정원이겠죠. 국정원이 평양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김정일의 뇌사진을 그 암호를 풀어가지고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뇌사진을 어느 대학교 병원에 맡겨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분석을 해보니까 김정일은 뇌졸중이다. 앞으로 5년 더 살 수가 없다 하는 의사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월간조선이 김정일은 앞으로 5년이다. 수명이 5년 남았다 하는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2008년에 5년을 더하면 2013년인데 그 2년 전에 그러니까 2011년에 죽었습니다.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문재인이 아마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노무현재단은 우리가 조문단을 보내야 된다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2021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어떻게 나왔느냐, 조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화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빈소에 조화도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문재인이가 민족 반역자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는 조문단 보내자고 했다 이겁니다.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영국에 아주 점잖은 군이 있는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사설을 썼는데 그 사설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요지는 김정일이가 천수를 다하고 그러니까 병들어 죽도록 만든 인류가 참 수치스럽다 하는 취지의 이야기인데 그것은 민족 반역자 김일성 김정일이 천수를 다하고 죽도록 한 한국 사람들 참 비겁하다는 뜻 아니었겠습니까?